안녕하세요. 꽃별 꽃보다 다육입니다. 비가 올라오는지 바람이 많이 불고 어두워요. 어두워. 깜깜하죠? 아직 시간이 3시, 3시구나. 벌써 너무 빠르네. 우리 집 깽깡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깽깡. 꽃이 폈어요. 이게 원래 꽃 피기 전에 열매도 따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놔뒀어요. 뭐 얘를 풍성하게 키워서 우리가 열매를 막 먹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고 저는 꽃 때문에 키우는 거거든요. 꽃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사실. 5일? 이게 피고 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꽃한 개만 펴도 냄새가 그 천리안처럼 쇼파에서 이렇게 바람 솔솔 불고 그러면 꽃 향기가 진하게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매 때문에 사긴 했거든요, 제가. 그 여기 이사 오고 나서 2011년도에 귤나무를 제주도에 한 4개를 시켜갖고, 깽깡하고, 오렌지 나무하고, 그리고 귤나무, 그리고 머스트 오렌지하고, 자스민 오렌지 4개를 가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남고 3년 전에 다 갔어요. 걔네들 3년 전에 가고, 이게 화분은 낮은 화분에, 큰 화분에 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랄까, 긴 화분보다는 낮은 화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얘 혼자라도 잘 크고 있답니다. 약을 안 쳐요, 저희는.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가끔가다 따먹고 하는데, 거진 이렇게 보려고 관상용으로 키우지, 따먹으려고 키우진 않아요. 저는 이게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매끄만 펴도 되게 진동해, 천리안처럼. 그래서, 꽃이 피면 냄새가, 좋고, 이렇게 열매가 보이죠? 지금, 보이세요, 이게? 가까이 되면 얘네들이 화면이 겨드랑이 보면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꽃이 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열매가 됩니다. 꽃이 이제 피고 떨어질 때 이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구나. 겨드랑이에서 얘네들 올라오는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화분이 깨졌죠. 오래돼갖고 2011년도에 분갈이를 해주고 해줘도 한 세네 번은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얘 뒤에 있는 아이비도 그렇고, 분갈이를, 얘는 2010년도 가을에 들어왔을 거야, 아마. 올해 해줬어요. 그래갖고, 화분이 어땠냐면, 그, 화분에 도장, 뿌리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뿌리가 뭐라 할까, 뿌리 흔적이 다 화분이 진하게 그, 자국이 생길 정도로 뿌리가 칵 찼었거든요. 얘도 고생을 했죠. 안 했으면, 여러 번 했으면 되게 풍성하고 예뻤을 텐데, 한 3년 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되게 풍성하고 예뻤던 것 같은데, 이게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노란 잎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도 안 해줬어요. 이게 귀찮아서. 다육이는 자주 해주는데, 이게 큰 애들은 자꾸 손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올해 이제 해주긴 했는데, 얘도 해줘야 돼요. 얘도. 2011년도 해주고 안 해줬으니까. 얘도 고생이죠, 얘도. 깽깡이 한 15개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햇볕 좋은 데는 더 많이 열리겠죠. 저희는 동양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꽃도 막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피지 않고 몇개핀 거에서 이제 남은 애들이 열매를 이제 저기 하는데 이게 꽃향기가 너무 진해서 저는 이렇게 열매 열리는 것도 관상도 좋지만 꽃 냄새가 좋아서 키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주택이나 노지에서 키우면 되게 풍성해갖고 열매도 자주 열릴 것 같아요. 잘 열릴 것 같은데 얘도 동양이다 보니까 열매가 한 15개 정도 열리면 많이 열리는 것 같아갖고 농약을 또 저희는 안 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먹긴 하는데 좋아요. 그래갖고 좀집 마당도 있고 주택이고 그러면 여러 개 키우는 것도 저는 강추하거든요. 저기 석류나무도 괜찮아요. 석류나무 꽃도 되게 예쁘거든요. 저희 엄마는 석류나무가 너무 예쁘게 하고 석류도 주렁주렁 열려갖고 제가 여기가 동양, 저희는 남양에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동양으로 이사 오니까 그 빛에 대해서 그걸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식물이, 그러니까 이게 남양이랑 동양이랑 차이가 있더라고, 키우는 게. 그나마 그래도 다육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기는 괜찮은데, 열매나무 같은 경우에 남양 제가 강추합니다. 이게. 그리고 노지나 전원주택. 그 러블리 로즈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쓸데없는 또 얘기 많이 있네. 러블리 로즈 이꽂이 자란 것좀 보여주세요 해갖고 5월 25일 날 제가 이꽂이 밭을 만들었는데 이 화분을 그대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자꾸 이동을 시키고 옮기다 보니까 얘네 뿌리알이를 해갖고 뿌리가 나오다 들어가고 나오다 들어가고 지금 얼굴은 다 나왔는데 뿌리가 지금 아주 약하게 나왔답니다. 보이시나요? 슬뿌리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비가 오고 습도가 있을 때 뿌리가 잘 나오거든요. 다육이는 분갈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는 좀 싸늘하고 추워요. 아직까지 이래갖고 제가 영상 올리면 더운데 고생해서요. 근데 사실 저희는 싸늘하고 추웠거든요. 그래갖고 오전에는 좀 잠바나 뭘 걸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잘 때는 또 긴 바지를 입고 자고 그랬었어요. 계속 추워갖고 수면 바지 입고 자고 그랬었는데 남부는 그 자기네 이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싸늘하고 추운지 모르니까 아 더운데 고생하세요. 근데 우린 추운데 이상하게 올해 유난히 추워요. 여태까지 이렇게 추운 적 없었는데 오늘도 너무 추운 게 여름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싸늘하고 추웠답니다. 신기할 정도로 싸늘해요.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은 너무 싸늘하고 바람도 너무 지금 올해 유난히 또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비는 안 오는데 하여튼 날씨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빼도 이렇게 냄새가 낑깡이 되게 향기로워요. 이렇게 열매도 튼실하죠. 한 15개 정도 열리는데 비 좋은 데는 한 20개 막 이렇게 막 크게 꽉 차게 열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노지 또 이렇게 주택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낑꽝나무 한번 제주도에서 직접 배송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제주도에서 데리고 오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잎꽂이도 너무 옮기면 고생해서 뿌리가 나오다 쏙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유난히 얘네들이 입모양이 이렇게 안이 말려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잘 엎어져 있고 또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딱 이렇게 해서 우뚝 서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얼굴 모양새가 그래갖고 얘네가 지금 잎꽂이가 잘 돼서 잘 클지 저도 기대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잘 맞게 분갈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당인도 추위에 약해서 제가 가을에 분갈을 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게 적정 온도가 되니까 화분도 그래서 여러 번 바꿔줬거든요. 얘가 좀 이상한 거 화분이 안 받나? 왜 그러지? 해서 지금은 짱짱해졌어요. 짱짱해져갖고 이렇게 얼굴 들면 화분이 들릴 정도로 짱짱해졌어요. 그전에는 막 흔들흔들 거리고 얘가 죽나 보다. 당인이 물기가 이렇게 싹 이렇게 냉해 입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갖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 잎사귀에서 수분이 이렇게 그렇게 생기는 거는 저기 냉해를 입을 때 많이 그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뭔가 이상하다 얘가 죽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뿌리가 짱짱하게 목대에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보이더니 뿌리를 안에서도 잘 내리고 있었던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잘 크고 있답니다. 당인도 잘 크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석연아도 잘 크고 있어요. 석연아 예쁘죠? 저희 집 석연아가 참 예쁘. 얘가 햇볕에 좀 봄에 많이 탔어요. 그렇게 탄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올 봄에 좀 탔어요. 제가 그 꽤 오래 키웠거든요. 얘도 석연아. 얘는 잎꽂이예요. 잎꽂이로 키운 거고 어미는 따로 있어요. 어미는 따로 있는데 키가 이렇게 커갖고 제가 철사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 얼굴이 이게 목대만 계속 길어지니까 얼굴은 쪼만하게 있고 그것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네는 새끼 잎꽂인데 그 어미가 들어와서 뭐 잎꽂이가 한두 개 됐으니까 그 애 어미랑 뭐 나이가 1, 2년 차이 빼고는 얘도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잎꽂이를 키운 게 밑에 있는 애들은 자구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잎 잎꽂이를 여기다가 밑에다 심어준 거예요. 심어줘서 보면 꼭 얘 자구같이 보이는데 잎꽂이들이에요. 잎이 떨어지고 얘네들이 단단해지고 그러면 잎이 잘 안 떨어져요. 오래 묵고 그러면. 근데 약하게 자란 애들 잎도 잘 떨어지는 건데 이제 얘네들도 짱짱하게 목대에 목질화되면 잎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뜰라고 해도 힘들고 이렇게 석연화도 예쁘게 잘 크고 이게 목질화되는 애 중에서 우짜라기도 심하지만 화분을 마사도 함량을 높게 하고 화분을 작게 하면 애들이 목대를 만들기가 쉬운데 배양토가 많이 들어가면 목질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다육이를 목질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화분을 작게 하시고 마사토 함량을 높게 하시면 목질화 물을 자주 줘도 목질화가 잘 돼요.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쭉 키워왔기 때문에 얘네들 원래 종이컵 만한 애 그 화분에서 두 개를 원래 얘네들이 한 몸이 아니라 두 그 화분에서 자랐던 애들을 이렇게 학심을 해준 거야 작년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화분에서도 잘 커요. 얘네들 워낙 웃자람이 심한 애들이 석연하거든요. 여름에 또 얘네들이 심하게 웃자라. 그 시기를 얘네가 성장하는 시기인지 몰라도 되게 많이 웃자라는데 마사토 함량을 좀 높게 해주시고 화분도 막 이렇게 크게 안 하고 그러면 목질화로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화분이 크다 그래서 애들이 막 크게 성장하고 예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힘없이 웃자라기 때문에 짱짱하게 키우려면 화분을 작게 하시고 마사토 함량을 높게 해야 애들이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러블리 로즈 잘 크고 있는데 너무 이게 분갈이를 이 꽂이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얘네들도 사실 한 곳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왔다 갔다 이동해주고 그러면 뿌리가 흔들려서 안착이 안 되거든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은 심하게 불고 날씨는 흐려져 있는데 비는 안 내려요. 근데 이상하게 남부지방은 지금 비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랑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해요. 여기는 추워요.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는 분들 더우니까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나 추운데 여기는 춥답니다. 아직까지. 근데 신기하게 올해는 유난히 추워요. 그래갖고 잘 때는 긴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오전에는 위에 긴 티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추워서 오늘 제가 오전까지 청자켓을 입고 있어서 너무 추워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수요일이죠?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여러분. 안녕.